안녕하세요. 네, 환경보건 이론서 215페이지 보시면 안 되고요. 213페이지까지 지난 시간에 하고 214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갈 건데 그 전에 그 208페이지는 하수 처리 방법 여기서부터 정리를 한번 다시 하고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처리 방법은 거기 보시면 크게 물리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화학적 처리 이렇게 나누고요.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이걸 물어보는 쉬운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하수의 생물학적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번 나올 수 있고 다음 보기 중 하수의 물리적 처리로 옳게 묶인 것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일단 칸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무조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다름이 있어서 구분을 해놨는지 그거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내려가면 이제 하수 처리 개통도가 나오는데 개통도를 다 외우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수의 종류나 지자체의 성격이나 위치에 따라서는 한두 가지는 생략을 하거나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개통도만 일단 보시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 처리여서 스크린으로 일단 부유물질이라든지 침전이 가능한 물질들 걸러지는 물질들을 싹 거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 침전을 할 적에는 침전하는 물질의 속도를 계산하는 그 공식, 스토크 법칙을 사용을 해서 얼마나 빠르게 침전을 시키거나 침전을 시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나 비용이 소모될 것인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스토크 법칙을 이용을 해서 침전물의 침전 속도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210페이지에는 본 처리가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생물학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수 안에 들어있는 유기물들을 최대한 분해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혐기성 처리도 있고 호기성 처리도 있는데 아무래도 주인공은 호기성 분해 처리가 됩니다. 호기성 분해 처리는 호기니까 공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어서 공기를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폭기 과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공기와 접촉을 시켜가지고 호기성 미생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호기성 처리 방법의 네 가지 산화지, 회전원판법, 그 다음에 살수여상 또 뭐 하나 뭐가 있죠? 가장 주인공 액티브 슬러지, 활성 슬러지법 이 네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위적인 동력을 사용해서 폭기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활성 슬러지하고 살수여상법이 되겠죠. 산화지법은 동력이 거의 필요 없는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회전원판법은 동력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원판을 돌리는데 들어가는 동력이지 폭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동력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싹 구분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211페이지에 보시면 활성온위법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활성온위는 온위를 활성화시킨다는 뜻이죠. 온위는 슬러지라는 뜻이고 슬러지는 스컴들이 뭉쳐가지고 엉긴 그런 하수의 덩어리 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호기성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접종을 시켜서 그래서 그 활성 슬러지를 시드, 씨앗 삼아서 스타터 삼아서 다른 더 많은 하수들을 유기물질을 분해하자 하는 게 바로 호기성 분해 처리의 대표적인 활성 슬러지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활성 슬러지를 얼마나 집어넣을 것인가 그 안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을 접종할 거냐, 미생물의 양을 어느 정도 할 거냐, 폭기 양은 어떻게 할 거냐, 온도나 pH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맞춰줘야 될 거냐 하는 복잡한 계산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212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개념들, MLSS나 또는 FMB나 SVI나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환경공학에서는 이게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지겠지만 환경보건학에서는 공학적인 계산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거의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 용어의 개념,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활성 슬러지법의 장점, 단점 그리고 걔가 왜 중요한지 어떤